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안동 하회 마을의 예스런 풍경입니다. 선현들의 전통과 숨결이 살아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 전통 마을은 작년 여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셔터가 바쁜 걸 보니 중요한 사진 촬영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의 고풍스러운 풍경들이 자태고운 한복과 어우러져 멋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겨냅니다. 턱은 좀 낮추시고. 오케이. 하나, 둘.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낼 연화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고민을 하다가 가장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곳을 연화장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고색창연한 고택은 누대에 걸친 전통 문화를 이어온 산실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선현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 문화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랜 집 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회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 북촌댁입니다.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손님이 아주 특별한 아침을 맞습니다. 오랜 전통의 기품과 한국적인 멋이 서려 있는 고택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처음 하룻밤을 보낸 소감은 과연 어떨까요? Grandfather make sake. Osake. Okay? Now finish my grandfather house like this. I like classic, very classic, very fantastic, very famous, very like hometown. Cool. Okay. 류세호 씨는 대대로 선조들이 살아온 집을 고택 체험회장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가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은 그 옛날 사대부들의 생활을 똑같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의 전통 반가 음식을 격식에 맞게 대접하고 우리 한옥의 멋과 과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 한옥이야말로 우리나라 한국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아니냐. 그래서 참 있는 그대로의 생활, 군불대고 좌식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좀 한국의 정통 밥상을 받아서 드시고 그다음에 잠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과연 한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어떤 특징이 있으며 우리 인체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안동 묵계소원의 대청마루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빼곡하게 자리했습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안동 지역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열중해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회탈입니다. 고택의 툇마루에 앉아 직접 손끝으로 완성한 한국의 하회탈은 그 표정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私も築210年の家に住んでるんですけど、今ですか？やっぱり韓国は韓国文化は日本の家庭教師っていうか先生だと思いました。 오랜 고택의 깊은 마당에서 걸쭉한 탈놀이가 한판 벌어집니다. 안동에 왔으니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빠뜨릴 수 없겠죠. 여보 각시,
사람 갈세하지 마소. 이거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이후 안동 지역 고택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도 남습니다. 이번엔 직접 탈춤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청렴 결백을 대대의 자랑으로 여겨온 이 유서 깊은 고택에서는 오늘 국경을 초월한 신명나는 탈춤 사위가 한바탕 무르익습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이 흥겨움과 신명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풍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고색창연한 우리의 고택만큼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한국은 3回目ですけれども, 前はソウルだけでしたので、こう韓国の自然や田舎の古い家の残る、こういう文化の残ってるところを旅できて、とても満足してます。 서울 한중심의 북촌 한옥마을. 옛날 한옥이 정겹게 지붕을 맞댄 골목을 첨단 모바일 서비스가 안내를 합니다. 북촌 모경. 북촌에서 특히 뛰어난 한옥들이 잘 보존돼 가회동 31번지 골목길에 다섯 번째 포토 스팟을 발견할 수 있다. 키 큰 대나무 집을 돌아올라가 주말을 서로 맞대고 매국게 들어서 고관 대작과 왕족, 사대부들의 조선시대 기와집들이 즐비한 이곳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요즘도 1,500채 정도의 기와집이 보존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도시에 오롯이 남아있는 한옥은 외국인들에게는 꼭 머물고 싶은 한국의 전통집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삶으로 긴 생명을 이어온 한옥들이 나직이 속삭이는 오랜 이야기가 사람들에겐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여태까지 저희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낀다고 했을 때는 궁궐과 또 박물관 아니면 민속 차원에서 어쩜 박제화된 그런 문화밖에 느끼지 못했는데 북촌 한옥마을은 그 전부터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또 여기를 가꾸고 지키고 왔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느끼기 위해서 이 북촌 한옥마을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고택은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변화의 금물살 속에서 현대화의 흐름을 재촉하며 하나둘 허물어버린 옛것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청회색의 신비로움이 감도는 광활한 대륙의 오랜 골목 깊숙이에는 아직도 빼곡하게 남아있는 전통 가옥들이 유구한 삶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하번, 명청시대의 전통 고택을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를 이곳에서 살아온 장허핑 씨. 400년 된 이 고택을 최근 전통 숙박장소로 개방했습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처럼 시작한 일인데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바쁠 때가 많습니다. 방의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허름하고 오래된 집으로 보이지만 독특한 구조와 분위기를 가진 이 옛집은 중국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사하번은 중국 대륙의 소박한 실체를 만날 수 있는 전통적인 숙박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여행에서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在游望季的时候啊，一般的话，到咱们游览参观呢，有300多人啊。很多朋友呢也喜欢在北京住一住，在咱们家呢住一住，啊，品味一下老北京的生活，啊，到时候呢，那房子呢有时候呢都不够住的。 일본의 경우 이미 고택을 활용한 숙박 체험이 국가적 차원의 관광 자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얀 눈과 술, 쌀의 고장, 일본의 니가타현입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작품 설국의 배경이 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류곤이라는 료칸입니다. 기모노로 예를 갖춘 오카미가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기 전에 따뜻한 다시마차를 내는 것은 여정의 피로를 잊도록 하는 정성어린 배려입니다. 250년 된 유서 깊은 료칸에 머문다는 게 손님들에게도 큰 행운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当時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だったんですが、移築をしまして、そして旅館を始めたわけです。 この建物がもう一番の魅力といいますかね、そこにお客様も惹かれまして。 일본식 정원이 내다보이는 깔끔한 다다미 방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연의 일부처럼 꾸며진 노천탕에서 피로를 풉니다. 바로 료칸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온천욕을 즐기고 난 다음엔 오카미의 본격적인 활약이 이어집니다. 바로 일본식 코스 요리인 카이세키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인데요. 사찰 음식에서 영향을 받은 이 전통 요리는 먹는 동안 세 번의 즐거움을 준다고 자부할 정도로 눈과 입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료칸의 대표적 요리죠. 김하여신! 일본에서도 손가락에 꼽는 이 료칸에서 취침을 알리는 소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복도마다 돌며 불조심을 외치는데요. 수백 년, 목적 건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고택이 보존해야 할 관광 자원이자 우수한 전통 문화의 근원지라는 걸 이웃나라의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려한 산자락과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시골 마을 한쪽에 오래된 옛집 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늦여름 녹음이 어우러진 번듯한 대가댁으로 보이는데요. 마당엔 잡초가 우거지고 넓은 대청엔 인적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비어있은 지가 오래인 듯 여름에도 싸늘한 한기가 스며나올 정도로 스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네, 봄난 댁은 고종대 창덕궁을 모방해서 아흔아홉 간자를 지은 큰 저택이었으나 6.25 한국전쟁 때 건물 일부가 없어지고 지금 50여 칸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곳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궁궐 구조를 본따 지은 특이한 구조로 지을 당시엔 세간의 화제거리였었죠. 하지만 99칸 대저택의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쇠락한 흔적만이 역력한데요. 이렇게 방치된 고택이 안동 지역에만 400여 채라고 합니다. 한때 칭송받는 명문가로 찬란한 전통문화를 받들어 온 이 오랜 고택은 세월 속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행작가로 잘 알려진 이재호 씨는 이곳 수호지에 살며 고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과 고택의 멋과 정취를 나누는 지금의 삶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재우 씨는 전국에 흩어진 고택 다섯 채를 해체하여 이곳 천년고도 경주에 복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유산 답사 일을 해온 그가 차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이 배어있는 고택이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난 고택들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현실은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이 경상북도 칠곡 석정면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저 건너편에 이제 마산의 황부자, 저 건너편에 또 영천 그 한 채 그거는 그래 됐고, 저 지금 큰 채는 전라북도 김제, 또 한 채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이제 큰 거 해체는 해놨고, 그 사라져가는 한옥을 이제 살리자 해서 처음에 가져왔죠. 그래 저하고 인연이 안 됐으면 다 이거는 이제 사라진 거고, 그러면서 저는 저 살아서 당대의 고택의 맛을 즐기고 싶은 강한 욕심 하나는 있죠. 그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름의 수오제, 나를 가장 절실히 여겨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빌어왔습니다. 이재호 씨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삶의 공간이 바로 고택이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이죠. 달빛이 새벽까지 스며드는 달빛방, 딸아이의 이름을 붙인 상화방. 이렇게 사람처럼 이름을 붙인 건 고택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바람을 가득 들여 숨을 쉬고 자연을 그 일부처럼 들여놓은 고택은 선조들의 수천 년 삶의 지혜가 과학적 원리로 스며있는 집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쌓아 올린 회색빛 도시에서 우리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혜택과 조화로움이 오랜 옛집 고택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이 멋스러움을 지켜내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택의 긴 생명을 이어가는 건 바로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당 깊은 고택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깊은 산 중에 외딴 고택, 지뢰예술촌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수연 씨는 오늘 이곳에서 미국인 남편과 하룻밤을 묵을 예정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시애틀에서요.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 시애틀에서요. 아, 여기까지? 예. 한국에 온 김에 안동에서 축제 보고 하이마을도 들렀다가 여기 온 거예요.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수연 씨는 언젠가 진짜 고국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고즈넉합니다. 이마오 수모를 피해 이건을 해온 이 고택은 제일 가까운 이웃이 13km밖에 떨어져 있는 아주 고요한 곳입니다. 20여 년 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촌으로 개방하면서 차츰 고택 체험의 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요즘은 연간 3천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내가 농담을 하는 말이 우리 집 안 오는 건 아프가니스탄하고 동티모르하고 소말리아하고 북한이다 이래. 남아공이고 뭐 아프리카 수단까지 다 오니까 시장은 어떤 사람 아 이거 자꾸 안 동안 이런 거 많이 생기면 나중에는 서로 뜯어먹게 하지 않겠냐, 손님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한 천만의 말씀. 몇십억의 손님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온돌인데 먼 길 온 손님들을 위해 아궁이 한가득 불이 지펴집니다. 보통 뭐 우리가 벽 안의 외국인에겐 정말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온돌인데요. 군불 옛날부터 뗐었는데 나무를 깊이 넣으면은 방이 빨리 뜨거워져요. 근데 나무를 바깥에 놓으면은 좀 늦게 뜨뜻해지는데 밥을 겨울에는 그 이불 속에서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 방이 뜨거워지면서 밥도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로젠펠드 씨에게 아내의 나라 한국에서 만난 온돌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과학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내와 함께할 고택에서의 하룻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Oh, well, yeah, greatly looking forward to spending a night in my Undol heated room. Undol. Undol heated room with my wife. 5대 봉사를 하는 유서 깊은 종가이기도 한 이 댁에선 오늘 밤 4대 조부의 제사가 모셔집니다. 로젠펠드 씨에겐 생전 처음 한국식 제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모 근이 청작서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조상을 위해 격식과 예를 다해 치러지는 한밤의 의식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과일이란 건 몇 개씩 놓는 그게 있잖아요. 무슨 더 인상 깊은 건 젊은 후손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의식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홍동백사 하는 집도 있고 붉은 걸 또 쪼개 놓고. I think it's a very beautiful way to show, you know, that you remember and still think of your ancestors. I've never seen anything this elaborate. It was a tremendous privilege to be allowed to see them, to see the shrine of the ancestors here in this family. 시끄러워요.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두 귀를 꼭 막습니다. 그래도 표정만은 무척 재밌어 보이는데요. 책에서나 보던 가야금, 장구, 꽹과리를 고택의 대청마루에서 직접 두드려보고 만지며 체험하느라고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자, 다음 우리 친구. 떠들썩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한적하던 고택 소호원에도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야금 몇 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누정의 대청마루는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소리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많이 좋아요. 와. 올망졸망 귀여운 아이들의 몸짓이 대청마루 위에 흐뭇하게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국악기 소리에 맞춰 신나는 율동도 이어집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아이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갈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만났던 오랜 고택은 재밌는 체험거리가 넘치는 공간으로 기억되겠죠. 평소에 가야금, 거문고, 아쟁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악기들을 야외에서 전통 고택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정말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전용으로 이용되는 곳인데 옛 기법 그대로 지은 한옥이죠.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있는데 오늘은 김치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한국 여행을 즐기는 김익고 씨는 올 때마다 이 북촌 한옥 마을을 찾는다는데요. 손쉽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번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손수 금방 버무려서 먹는 한국 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日本で食べるキムチは辛さがなんか多分作ってあ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ね。でここで食べたキムチはまろやかな、辛いですけどまろやかな気がしますね。そうですね。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번엔 빛깔고 온 한복을 입어볼 차례입니다. 긴 한복 치마를 두르고 저고리 옷고름을 매는 한복은 일본식 기모노와는 다른 단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쁘네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곱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앉아 익히는 한국 예법이 하나하나 새로운 곳으로 다가옵니다. 기모찌ですか? 난더러, 그러니까 소위 주인공이었다 기자.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낯선 이국당의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엄마와 딸의 즐거운 한때가 한 장 사진으로 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 서울 한중심에서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정겨운 우리 한옥과 음식 그리고 우리의 옷 한복입니다. 한옥으로 지은 이 게스트하우스를 다녀간 많은 외국인의 기억 속에 남는 것 역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배인 오랜 옛집의 풍경일 것입니다. 일본의 교토, 기온거리입니다. 천년 고도 교토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해마다 7월에 열리는 전통축제, 기온맛질이로도 유명한 곳이죠. 요즘도 기모노를 갖춰 입은 게이샤가 인력거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조로 된 옛날식 료칸도 거리 곳곳에 남아있죠. 교토에서도 오래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료칸은 자연을 그대로 들인 것 같은 격조 높은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본 전통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입지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역시 교토에 가장 인기가 있는 옛날의 전통이에요. 기온의 芸妓さん, 마이코さんです. 祇園の舞妓さん芸妓さんを呼びまして私どもでお食事をなさったり舞を踊ったのを見たりそして一緒に今でいうゲームですねお遊びなんですがそういうことをしたりとかで楽しんでもらっ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영국에서 유학 온 메딜롭 씨는 오늘 마이코 체험에 나섰습니다. 먼저 특유의 하얀 분칠로 핏기가 없을 정도로 새하얀 얼굴을 만듭니다. 입술을 새빨갛게 그리는 것도 포인트죠. 마이코는 일본 전통 연회에서 춤이나 노래로 흥을 돋우는 직업 여성, 게이샤가 되기 전에 연습생을 가리키는데요. 마이코 분장은 일본을 찾는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우리 돈 20만 원에서 60만 원대까지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풍 시즌엔 특히 성업을 이루는데 이곳 기온거리에만 15개의 마이코 체험업체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秋になるとたくさんお客様が来られますので大体 2,000人ほどいらっしゃいます 그럼 이제 마이코가 된 모습으로 거리 산책을 나설 차례인데요. 문턱을 나서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마이코 체험은 분장한 모습을 찍어 기념 앨범으로 남겨줄 뿐만 아니라 마치 진짜 마이코가 된 것처럼 거리 산책을 나설 수 있어 더욱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교토에서 마이코 체험이 유명한 건 바로 게이샤의 본향이기 때문이죠. 기모노와 특유의 신발 게다 때문에 걸음걸이도 진짜 마이코처럼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내심 기분 좋기까지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마이코 복장을 갖춘 메디롭 씨. 관광객들에겐 기념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 지. 메드롭 씨의 마이코 분장은 일본식 전통 고리와도 무척 잘 어울립니다. 이 거리에서는 전통을 체험하고 즐기는 것이 무척 익숙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일본에 유학 온 지 이제 두 달. 평생 일본에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메디롭 씨는 오늘 마이코 체험을 통해 한결 더 가까워진 일본을 느낍니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다양한 모습과 이야기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죠. 우리의 고택도 전통 문화 콘텐츠의 보고로서 무한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의 우에다시. 우에다 성입니다. 이곳에 오면 전설적인 무사 사나다 유키무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일본 3대 명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나다 유키무라가 우에다성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전투가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회자되는 곳입니다. 무사, 사무라이는 일본의 건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칼을 찬 무사들이 걸어옵니다. 용맹함과 기계가 넘쳐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광경은 명장으로 칭송받는 무사 사나다의 전투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나다 마츠리라고 해서 우에다 성에서 축제가 열리면 사나다의 치열한 전투가 큰 규모로 재현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히나스게 이세네 히부다기레 가마이테 하나테 히부다기레 가마이테 하나테. 전설적인 무사 사나다 유키무라의 이야기가 실감나는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된 것이죠. 우에다 신시 사나다 대포대가 매년 사나다 마츠리 등에 출연します. 30km という甲冑を着ておりますけども重いですがこれから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各機会がありましたら鉄砲隊を呼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우에다 역시 많은 욕관들이 있습니다. 무사 사나다가 이 고장의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면서 사나다는 료칸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나다 마츠리가 열리는 4월이 이 지역 료칸의 최고 성수기라고 합니다. 1200년 역사의 온천 지역 우에다에서 특히 이 료칸의 온천은 유명한데요. 바로 무사 사나다가 큰 전투를 앞두고 이곳에서 온천욕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この花屋はですね、また露天風呂、それからこの廊下、本当に古くからの思いに浸れるところなので、またサナダの夢もね、こちらのお風呂に入ると見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 사무라이 정신에 길이 남은 무사 사나다의 이야기는 우에다 곳곳에서 살아있는 스토리와 체험으로 사람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 옛날 기계 넘치는 무사 사나다가 거닐었던 정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생생한 옛 스토리 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겨집니다. 전통 문화 자산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고택에 남겨진 뿌리 깊은 스토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2대 만석군으로 알려진 경주의 최부자 고택입니다. 이 댁에는 유난히 큰 곡간이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은 경주 최부자 사랑마당에 있는 그 곡간채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여기 있는 곡식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유를 했습니다. 이 집 가훈 중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방 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의 실천 현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창고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외부에도 한 두세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러한 어떤 그 배품의 덕목이 조선 후기에 들면서 활빈당이라든지 여러 화적들이 다른 큰 부잣집들을 습격해가지고 불태우는 등 화를 당했지만은 이 집은 온전하게 300여 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덕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남겨진 전통 가옥 곡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으로 800석의 쌀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의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보이나? 이방 부자 성임이라 그러는 최씨라 그랬지. 최부자라는 분이. 이 댁의 깊은 내력이 아직 어린 손자에게도 귀감이 되겠죠. 외손자가 어리지만 부잣집을 구경시켜주고 커서 부자가 되려면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걸 한번 그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최부자는 옛날부터 오랫도록 부자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좋은 부자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권위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명문 고택에는 맞물려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덕적 솔선수범을 선택했던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고택에는 유난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택이 스토리텔링의 산실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인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고택인데요. 약 100년 전 궁중의 건축 양식을 민간에 도입해 지은 조선시대 상류저택인 이곳은 한때 백범 김구 선생과 정부 요인들이 자주 찾아와 묵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처음에는 한 2천여 평으로 사랑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만 모시는 방이에요. 예, 이쪽에서는 주로 김구 선생님이나 신익희 선생님은 그래도 그 옆에 딱 쓰셨고 여기서는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이 묵었던 방은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독립된 조국을 도모했던 정부 요인들의 빛바랜 기념사진이 아직까지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일제치하의 1930년대 세력을 확장하는 일본인에 대한 반발로 전주의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고택 학인당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동의 유서 깊은 종택 임청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의 생가입니다. 종택 앞을 가로지른 이 철로는 보통 떠올리는 낭만적인 기찻길이 아닙니다. 일제는 종가의 절반 가까이를 잘라내며 기찻길을 냈고 99칸 대저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3대에 걸쳐 9명의 독립운동 유공자를 배출한 이 댁은
우곡충정의 산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물방에 불이 지펴집니다. 석주 선생이 태어난 우물방은 고택 체험 장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방이 3명의 정승이 태어난다는 방이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 고택 체험하는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방입니다. 삼정승이 태어난다는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애끓는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을 떠올려보는 건 아주 의미 있는 고택 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택의 내력 깊은 이야기들은 문화 콘텐츠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안동댐 민속촌의 동산서원의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처제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낙 여사입니다. 고택을 무대로 하는 이 실경 뮤지컬에 모두 지역 출신의 연기자들이 배우로 나섰습니다. 연출가 김준환 씨는 고택의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택을 지금까지 찾아오셨던 분들이 고택에서 잠만 자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택에서 흘러오는 이야기와 인물과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서 또 재미나고 쉽게 이렇게 그 만들어두니까 지금으로서는 만족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가을 저녁. 어둠이 내리고 공연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이게 통관이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향산 이만도 선생은 21일간의 단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아버지 이만도 선생이 단식 끝에 자결하자 며느리 김낙 여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만세! 객석에서도 함께 만세 물결이 일어나는데요. 이 실경 뮤지컬은 당시 독립운동에 불을 당긴 안동 지역 인물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께서 화이! 전연의 두 눈을 인두로 지져버려라.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100년 전, 실제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원형의 이야기는 고택의 운치와 함께 가을밤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경 뮤지컬,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무조건에서 제일 큰 공연과 이런 것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고 이 지역에서는 박수만 남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하더라도 중국의 인상비장, 인상유삼저 전체 지역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연입니다. 구름의 남쪽으로 통하는 중국의 운남성. 만년설로 뒤덮인 옥룡설산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옥룡설산 자락, 해발 2,400m의 고원도시 여강입니다. 옥룡설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시가지 곳곳을 흘러가는 여강 고성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베니스로 알려진 여강은 1996년 진도 7의 강진으로 도시 3분의 1이 허물어졌습니다. 신시가지가 철저히 파괴된 것에 반해 이 고성마을만은 의연히 제 모습을 지켜내며 600년 목조 건물의 위력을 과시했고
이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실크로드보다 오래된 교역로, 차마고도의 길목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소수민족인 나시족들의 독특한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차마고도, 차교역의 중심지였던 마을 광장에서 나시족들이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할머니들인데요. 이 여강 고성에선 노인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 중에 하나죠.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한 해에 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밀려오면서 마을은 늘 축제 분위기입니다. 나시족들의 오랜 목조가옥은 객잔이란 이름을 내걸고 손님을 맞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마고도를 오가며 마련한 이 집에서 양페인 할머니는 객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목조 고택은 소수민족 문화 특유의 색다름이 느껴집니다. 나시족만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겠죠. 요리까지 손수하는 할머니는 요즘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신이 난다고 합니다. 1년到丽江古城的游客有1000多万到我们家的游客18000人左右其中99%的是外国游客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아주 감동 깊은 공연이 있는데요. 이제 막 공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거대한 옥룡설산이 바로 무대 배경이 됩니다. 무대 위에는 차마고도의 험난한 길이 붉고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스케일부터 압도적인 이 실경 공연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혜모가 연출을 맡은 인상 여강입니다. 재밌는 건 출연한 배우들 대부분이 이곳의 소수민족과 나시족이라는 것이죠. 아마추어 원주민들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이 공연이 바로 차마고도를 오가며 살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혜모 감독의 출연 제의는 중국 대륙 끝자락에 힘없는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나시족들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공연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을 하면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험난한 산길을 오가는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목숨을 건 차마고도의 여정은 실경의 장소에서 실제 스토리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역시나 옥룡설산이 굽어보는 여강의 백사마을. 가난한 산간벽지였던 이 동네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며 농사를 짓던 마을 사람들은 인상 여강에 출연하면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허림 씨는 인상 여강에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했지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연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만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차마고도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와 손조들의 이야기는 세계문화유산 여강 고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세계적인 스토리라는 것을 허림 씨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세리께서 야, 참, 양구에 참, 안그 참, 치수면 다 받고 참,
这一天是都流的皮了，俺个这是不咋样，我个这假吃不过噻。 나라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가 새로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과 풍광, 그리고 그 속에 전해진 독특한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리 번듯한 문화유산이라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사람들의 흔적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색창연한 고택이 뿌리 깊은 전통 문화를 내보이며 사람들을 맞고 있습니다. 때론 놀이터가 되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고 가끔은 멋진 무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계를 향해 우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음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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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s'attacher à la qualité environnementale au contour du gîte.